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의도 공로도 그릇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접붙여서 자녀 건세 주시고 오순절 성령 주시고 또 정말에 새일 교훈 주시고 선악과 먹고 죽은 몸에 새일이 빛이 들어오면 초막절에 개조해서 예수와 똑같은 육체를 만들어 주시나이다. 이 밤도 우리 잘못이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 이름 받들고 와사오니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 자자 손손이 새 시대에 뭉치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온 세계가 영역에 넘어가서 캄캄한 영적 방 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저들이 하는 말이 빛은 어둡다고 악은 선하다고 또 숭부를 담으러 갔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을 밝혀서 구원하라고 수르바벨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장도 맡겨주시고 머리돌 다림돌 주서 주셔서 사람이 못하는 하늘의 역사를 땅에서 수르바벨 단체를 통해서 강건 역사로 또 여호와의 초막절에 철장을 세로 용을 잡고 이땅 흑암을 밝혀서 빛으로 빛으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나이다. 이 밤도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 순금 등대 밖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왔는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말씀 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발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 그가 가로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만 좀 봅시다. 자, 복잡합니다. 어렵지요. 저주입니다. 5장은 저주의 두루마리. 그 재림 주님 오실 때 주님 못 만날 사람들. 인간 쓰레기, 정치 쓰레기, 마귀들을 이렇게 에바 통속에 집어넣고 납을 딱 덮어서 순도 못 시켜 질식해 죽인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 싸움은 에덴 동산도 시작했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뱀입니다. 그 뱀 따라가면 공고하단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 기름 발림 역사, 머리돌 다림질 역사를 안 하면은 5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4장의 역사할 겁니까? 5장 떨어질 겁니까? 뭐 물어보면 분명히 4장이 남아야지 5장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사는 있어요. 누구? 에서 계통, 가인의 계통, 가르주다 계통, 불태업장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죠. 누구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 가느냐?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 맹세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어떤 왕을 들어서 설교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은요, 기름 부을 때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름을 옮겼어요. 왜요? 아말렉을 안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여러분도 지 마음대로 합니까? 말씀대로 합니까? 글쎄, 말씀대로 했다고요? 거짓말. 아, 제 덕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옮겨서 다윗으로. 그 다윗은 긍휼을 입은 예수 모델이요. 근데 사무엘하 7장 그랬죠? 나단을 보내서 다윗아 너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 버린단다. 하나님이 확정했어요. 두 장을. 사울도 죄 지었어요. 근데 제 무게를 보면요. 다윗이 더 무거워. 살인죄, 간음죄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죽인 거, 그거 안 죽인 것만 죄라요. 불순, 말씀 불순종.
그러니까 키 크고요, 뚱뚱하고요, 잘생긴 사람 보죠. 육백비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벌이고 아주 작고 못생긴 거 산골짜기 목동 남유선 불쌍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받아야 돼. 불쌍히 불쌍히 여겨 받아야 돼. 고아원에 가면 애들 많죠. 불쌍해. 예?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5장에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저주의 둘 마리는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할 때,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 그 도적은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 거 손대면 도적이요. 하나님 거. 그 성경 전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어요. 이거는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거는 너 거. 근데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은도금도 당신 거, 땅도 당신 거, 다 당신 거 이렇게. 우리는 얹혀서는 나그네요. 또 하나님 집에 신분을 받았고요. 신분은 우리 무슨 권리겠어요? 주인이 시키도록 복종할 따름이지. 예? 복종했지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늦게 합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그게 우리 기도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고생의 물도 마셔야 돼요. 이사 30장 18절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스승은 안 감추는데 꼭 준대. 그게 하나님 따라가면요 마귀가 막 공격해서 죽어요. 그래서 아담의 집에 선악과가 몸에 들어왔는데 선악이 이제 나옵니다. 아담 몸에서 자식을 낳는데 먼저 나온 게 선이 나와요. 아, 악이 나와요. 악이 가인이요. 그다음에 둘째가 아벨이 선이요. 근데 선이 악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형님은 살인자고 동생은 살인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이 부활시키면은 아벨은 셋의 왕이고 가인은 셋의 불목간다. 그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어요. 빛의 아들을. 하나님 복 받아가라고. 그래서 노아가 셋의 아들이요. 근데 그때 노아의 계통의 셋의 아들들이 선악과 먹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딸들에게 장가가는 거예요. 이방혼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뭐 인간이 이렇게 몹쓸게 생겼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노아는 알려줘서. 그 시대 노아는 예수님 족보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에요. 예? 아담은 죄로 죽었는데 악인인데 응?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명칭을 줬어요. 넌 의롭다. 거기서 아브라함도 의인이 나왔어요. 땅에서 예수 족보인데 예수가 쓰는 그 족보는 의인의 족보예요. 그게 마태 1장이요. 그래서 우리 총사령관 백마탄 예수님은 자기 계통 족보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노아 때만 갖다 했지 지금도요. 그 노아 때 사람 뭐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장사하고, 돈 버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 뭐 가치 있어요? 죽는데 뭐 많이 걸머지 못하나? 노숙자 급었던데. 똑같은 죽음 일반인데. 근데 노아는 방주 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잠자고,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든든해.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공고해. 그게 흑암의 세력이요. 우리 영적 전쟁인데요.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공관 에바라. 공관. 공관. 공관은 뭐예요? 답답해. 답답하고 못살것 같아. 심령 상태가. 막 복잡해. 막 가만히 있으면 막 신경질이라고 말하시면, 막 불이 붙어. 가슴에 불이 붙어. 그런 적 없었어요? 막못 살겠어. 화가 나서. 괜히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런,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없으면 거짓말이지.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야, 너뭐 보나 지금? 글쎄, 뭐 보는데 뭡니까? 이게 에바라 그랬거든. 에바라 뭐요? 곡식 담은 말통, 드럼통, 마다리 푸대. 곡식 그 푸대 가면요, 아구리 묶어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 다시 올 때, 후삼년 대한란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장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 감람나무 가지가 못 되면 오장으로 가야 돼요. 저주. 그 아담은 저주받았어요. 첫 아담. 근데 둘째 아담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요. 사장은 순금 등대요. 어? 순금 등대. 등잔 몇 개요? 예? 등잔. 무조건 7은 100점이야. 간은 몇 개요, 간? 그것도 7개. 8개 아니요? 7은 하나님 완전수요. 근데 두 감람나무냐? 동방에, 서방에. 동방이 먼저 나가요.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초막이 터지면요. 서방 사람 온다고요.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그럼 하나님이 에덴을 6일 동안 빛으로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무시 드러나라, 이를 성신이 나오라, 시면에서 다 나오라. 그럼 짐승 만들고 사람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좋다. 내가 지어도 내가 보기 참 좋다. 그 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드레강경 거짓말쟁이 뱀을요. 왜 만들까요? 하나님 큰 사람 쏟아주려고 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만 준다. 조건이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그 이긴 사람 뒤에 줄 서면 돼. 예수 내가 예수님 나 좀 묶어주세요. 적불 치세요. 그러면 예수 공로로 이긴 거예요. 간단해. 구원만은 간단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요. 우리 구원은 율법이 아니야. 우리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은 뭔데? 하나님 선물이요. 선물 받으면 좋지요? 좋지. 기쁘지. 그 세상에 선물 받아도 소용없어. 좋겠으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끝나나. 그 하늘에 선물 받으면 영원한 선물. 영원한 선물이 예수가 선물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선물로 선물로. 그럼 창조의 빛이 100%인데 뱀이가 가져와 버렸어요. 죄짓게 하고 이 빛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공고한 사람 되고 말았어요. 죄의 사람. 죄의 종이 됐어. 죄만 짓고 살아. 아담은. 그래서 4천 년 있다가 갈릴리에 큰 빛이 왔어요. 갈릴리 이방이요. 야곱의 열두 지파 대 열두 지파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로 짜려나가서 이방이 되고 900년 만에 예수가 와서 회개라! 천국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에덴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뱀한테 속아서 망쳤지. 내가 다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예수가 두째 아담이요. 그 잘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말썽만 배고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 불쌍해서 저 붙여놓고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기다려. 내가 싸워줄게 기다려. 건세줄게 기다려. 그치?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하세요. 기다리고 복 받아. 예? 기다리면 복인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은 돼. 마태 24장이죠. 끝까지 견뎌야 돼. 배역 따라가지 말고 흑암 따르지 말고 말씀만 꼭 붙잡아 다른 줄만. 예? 그 스가랴 사장에 어떤 사람이 다른 줄 잡고 있어요. 어? 지난 시간 봤잖아요. 두 시간 전에. 스가랴 사장 9절에 봐요. 수르바벨 손이 이 전의 지들을 낳았은 적 또한 그 손이 그걸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께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스가랴가 왜 왔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 첫대교의 소식. 10절에 작은 일에 나라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따라합시다. 다림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받았어요. 다림줄을. 근데 땅에 누구에게 주느냐? 베드로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내자적인 역사. 우리 아들. 초막절 역사. 그래서 우리 이 내자 목사님이 요한계시 해석을 받았어요. 불러서 썼어요. 4장에서 14장까지요. 58년 3월 19일 날. 그 68년도 가서 이미 신이 나가지고 계시록 강의가 나와요. 1장부터 쭉 이제 변론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7년을 배우고 그분은 세상 떠나갔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표와 순위 관계가 사명 관계지 인간 관계 아닙니다. 그분은 성이시고 난 제가야. 그렇죠? 그 사명이 갔다 그 막 사명이 갔다. 그럼 사장에서 어떤 사람 남느냐? 택한 사람만. 그 구원은요 선택인데요. 리브가 뱃속에서 얘가 둘이 나와요. 쌍둥이로. 예? 거기서 뭐 싸웠어요. 무슨 뭐 거기 시험을 쳤어요. 거기서 뭐 뱃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뭐 붙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야 에서야 넌 버렸다. 야곱아 택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늦게 나오고 안 택한 게 먼저 나와요. 지금 안 택한 게 설친다 이렇게 따불씨 안 택했어요. 설쳐 가짜야. 택한 사람은 땅속에 지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 떠들어도 말 안 들어요. 미친놈 그랬지. 예수님도 3년 떠드니 이렇게 미쳤다 해가지고 버린다 하는데 아담은 설쳤어요. 어디 뱀을 따라가서 나가 먹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따라가 먹다. 그건 정말 더러운 인간이야. 예? 인정해야 됩니다. 첫 아담은 뱀한테 졌다. 그 둘째 아담은 기록된 대로 이겼다. 그 기록한 말씀이 어려워요. 아스바치래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은 왕같이 설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도 버렸어. 그래 하나님 버리니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럼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 바깥에도 사울이가 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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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신경질 낸 거야. 그게 사위가 된 따위시가 수금을 타.
따따따 하나님 찬송하면 마귀가 잠잠해. 그 특허약이야. 그게 마귀가 싸우는 건 찬송을 불러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시대 교회 다닐 때 부흥회 때 찬송가 부르죠? 막 본집에 맞지만 밤새도록 찬송 불러. 그래도 새벽에 또안 졸고 예배 드려. 하나님은 찬송을 제일 좋아하셔. 근데 이제는 종말의 성가는 용잡는 성가기 때문에 세일성가를 불러야 돼. 세일성가를 계속 올리면요. 하늘에 금향로가 있어, 금향로. 기도 그리셨어. 거기 아벨의 피로부터 올라갔어요. 그 우리 기도가 딱 차면요. 하나님 됐다 하면 쏟으면요. 그러면 대접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못합니다. 우리 제단 아니면 하나님 못해요. 히브리 12장 봐요. 바울이 우리가 아니면 예수 일 못한다 했습니다. 사도가 없으면 예수 일 못하냐. 예수의 복음을 사도를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추수인데 거둬들일 거 아니에요. 그 수레밥에 머리 또 다림줄이 뭐냐. 심판이요. 거기 동참, 4장에 동참 못하면요. 부득이 5장으로 가야 됩니다. 5장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안 가야지. 가면 안 되지. 그럼 지금 속이 답답합니까? 공허합니까? 괜찮아? 시원해? 밖에서 막 공개해도 마음은 시원해요? 그건 빛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조용한데 속에서 막 불이 나거든요. 그건 공고란 거예요. 버린 사람, 가인이. 사울왕. 답답해. 그래서 병원 가면요. 아이고, 화병 생겼다, 화병. 그 심장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격동시켜서 자꾸 부은다, 이렇게 부은대요. 바울은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한테 넘어간다. 예? 바울의 편지 참 좋은 성령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가정이 흑암에 빠졌으니 아담 만든 아담의 와이 돼요. 그 오는데 약속을 세워야 돼. 누구 집으로 가느냐? 아브람 집 온대. 아브람 집에.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이삭 가자. 복 줄게. 에덴 동산 복이 비행 가져가시니 찾아줄게.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 이방에 태어났든지 아브라함에 사서든지 아브라함을 붙여야 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다윗 하나님, 수르바벨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받는 족보가. 그러면 개인을 복안 줘요. 여러분 은혜 시대 기도할 때 끝에 가서 마무리가 뭡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예수가 복의 근원이요. 그 예수님이 보내 열두 사도를 너가 복좀 나눠주라. 그게 천국 복음이요. 근데 재림 때는 수르바벨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르바벨에게 복 주사 하면 복이 내려오고 수르바벨 죽으러 가서 복 안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복 받았지요? 그 구약 사람은 아브라함 이름 돼야 되고 종말은 수르바벨 돼야. 왜 하나님 하늘의 주권이 전부 수르바벨 재단에 가서 도장도 봐야지 머리돌도 봐야지 측량줄 목통 다 봐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껍데기 벌려 꼴 좋다. 꼴은 그래요. 그런데 사명이 문제지. 사명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만약에 망했죠. 그 포장을 잘못해서 고난으로 했어. 십자가로 포장하는 이렇게 유태인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예수는 귀신 들렸대.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예? 그 예수 3년 동안 멸시받다가 누구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뭐안 먹은 욕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밭을 지나가서 만화의 말 됐다고요. 고난의 풀물을 거쳤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담이 빛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금 맡았는데 뱀이가 망쳐버렸으니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오는데 이사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요 스불론 납달리 땅이요. 900년 동안 마귀한테 짓밟혔는데 예수님이 하필 유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저 북쪽에 사마리아 가서 회개를 외치면서 마태 4장 17절 했지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다시 왔어요. 그게 예수의 빛이요. 영원 구원의 빛이요. 예? 창조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그 태초는 창세하고 거리가 멀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가 더 멀어요. 창세기 1장 태초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붓을 들었어요. 성령이 일깨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찾아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그만 빨리 들어가요? 내 자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여러분 사복음서 떡이요. 생명의 떡. 이거 먹고요. 내가 없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녹여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마음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이번에 재림 때는 이 학개 서거라 초대교회에서 나눠주는 16건의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요. 원죄가 6000년 묵은 원죄가 없어지고 초막절에 변화체가 돼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하늘로 가야 돼요. 공동묘지 안 가고. 근데 먹고 사는 누구냐? 여기 공고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맹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보낸대. 그 뭘 누굴까, 그것이요. 그래서 예정론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따라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양육하신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환난이나 역경의 기근의 칼 무엇이라도 예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 보고 허술하니까 예수님 유대인 보고 저것도 소경 키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세일을 구하니까 반대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말씀 도둑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소경 키먹으라고 이사 42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니까 신통하지요? 좋지요? 영적 양식이요. 난 이사에서 매일 아침에 한통반씩 먹거든요. 한통 반이. 한 통에 66장인데 한통반 먹어. 매일. 그 사람 손들어 봐. 매일 이사에서 한번 읽고 또 절반까지 40억 이런 사람 손들어 보니까 없어. 나밖에 없다니까요. 세계 중에 나밖에 없어. 예? 그게 내가 이사에서 미쳐가지고, 뇌물 통해서 이사에 꽉 찼어요. 야, 한란 통 먹었냐? 지금 먹고 있습니다. 고생물도 마시냐? 예. 원래 밥 먹으면 물 먹어야, 국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한란 떡 고생의 물이 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 형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 48장에 네 입안은 노시다, 목은 무쇠다, 너는 패역하고 완악하다, 내가 고난의 풀무를 집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고쳐주겠다는 것이 48장 10절 고난의 풀무를 했죠. 그 고난의 풀무를 가는 사람이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쫓아내버려. 쇠가 말이야, 고물 쇠가요, 용암으로 들어갔대요. 순종해서 참고 기다리야 되지. 나 뜨거워서 못 견뎌, 안 들어가면 그 만나 고물이야.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고물됐어요. 보세요. 선악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풀무를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잘 하고 있어요? 6000년간 어둠을 예언의 등불로 바뀐 것이. 자, 이사야 9장 4절이 뭐요? 갈릴리 빛이 다 비추면은, 그 다음에 북방 미디안이 어디나요? 미디안 어둠일 때 기드온 300명이 봉합을 듣고 올라가야 돼. 그게 재림론이에요. 그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나가는 빛이 있어야 되지.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지. 자꾸 눈만 감고 졸음 오지. 말씀 먹겠어. 말씀의 꿀 같은 단말씀. 성경 읽을 때 졸음이 물러가지 않고 졸음이 와요. 그러면 성경 그러면 수면제란 말이야? 아니지. 그렇게 계속 영적 양식을 먹는 거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갈 데가 없어 하늘로 가지. 이 말씀 하늘로 왔거든. 이 글이 한마디로 다림줄 같아, 다림줄. 예수도 다림줄 아버님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림줄을 수레바벨이 줬다니까요. 아, 줄만 해 줬지, 뭐, 왜 줬는지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줬는데, 당신 친구 삼아서 주고 싶어 줬는데, 왜 잔소리야? 예? 근데 아브라함 집에서 원수가 태어나. 이스마엘. 지금 IS. 우리 한국이요. IS가 우리 좌표인데,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면요. 무조건 코리아 아마 죽인대. 왜? 십자가 믿는다고. IS는요. 이슬람교거든요. 해교. 예수 반대요. 알라신 믿어요. 예? 호랑경이야. 성경이 아니고. 마음에 드면 더 마음에 드가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런데 세월에도 목사한테요. 안 와도 또 구원 준다 해도. 그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알라가 구원 주면 예수 뭐 합니까? 뭐. 예? 알라나 예수 같단 말이요? 아니, 틀려. 원수야. 그럼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또 원수가 태어나? 에서가 태어나? 그게 원수는 집 아셨고요. 아세요? 미가 7장에 원수가 어디 있대요? 네 집안에 있다 했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죠? 장인, 아들, 마누라. 예? 집안이 복잡해. 다윗의 왕가가 복잡해.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고 다윗이가 예수 갈 길을 미리 가는 거 천년 전에 가면서 시편 써놨어. 따라합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가 날마다 져주리라. 그건 무슨 짐이요? 무슨 뭐 싸까만 짐이요? 죄 짐이요. 우리는 못 가요. 무거워서 못 져요. 하나님 맡기래. 그 시편에 다윗이가 하나님 어찌 내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눈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내 원수가 꽉 찼습니다.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 봅시다. 낙타같이 머리 빗고 살살 베겠나. 나 이거 의자 사는 거요. 노인들도 샀는데 후회스러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의자 다 치우고 그래야 진심으로 캐기 기도하고 무릎이 뚱뚱해지는데 이게 무릎이 몰락몰락한 것이 무릎 안 꿇었단 말이야. 갖다 버릴까? 의자 갖다 버려?
죄송스러워. 그러면은 우리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인데요. 계시록 9장 시대 58년 3월 18일부터 청황생활이 나왔어요.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이니. 근데 청황생활 탄자림이 사망이죠. 그 뒤 음부가 따라가요. 그게 계시록 9장의 본론이요. 그 불초포가 평공실했죠. 가짜평화요. 그 세상 다 따라갔어요. 이것이 영적 흑암이요. 그 흑암 속에서 연기가 나왔거든. 무지갱에서 열실 여니께 그 연기가 황충이나 황충이가 몇달 동안 다섯 달 동안 다섯 달 황충이 하나 노아는 방주를 3대 오래 졌어요. 응? 오래 졌는데 방주 타는 거는 5개월만 탔어요. 150일. 물은 홍수는 40일 났어요. 40일. 밤낮 물이 쏟아졌어. 그 지구가 응? 물속에 잠겼어. 그렇게 3미터 배는 자동차 떴어. 떠서 돌아다니는데 150일을 댕기다 알아타서 땅 멈췄어. 그러게 물이 땅에 값 찼으니까 방주물을 주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7달 기다리다가 물이 잦아져서 하나님 바람을 부니까 물이 차냐. 그래가지고 노아가 나왔어요. 나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살았어 죽었어? 육이 죽었지.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지. 노아는 영육이 살았는데 방주 비밀 모르는 사람은 육은 물속에 죽고 영은 지옥 갔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노아 때 죽은 영을 구원하러 가서요. 성경 어디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뭐 성경 빈틈이 없어요. 노아 때 죽은 영들만 보냈어요. 그것도 천주교 연옥설에서 잘못 가르쳐. 그 성경 분명히 노아 때 죽은 영 이렇게 했어요. 그전 구분 아니에요. 물에 빠진 죽은 사람들 너무 무식해서 죽고 불쌍해서 예수 피를 발라서 나와. 그래서 천국 보냈는데 인도에 산다 신한 사람이요 기도 사람인데 기도하게요 주변에서 영이 오는 영이 그것만 하다가 일하는 것도 찍찍하거든요 맞아요 노아 때 영들이 예수님 올린 걸 항상 봤다 이게요 성경적입니다 그럼 계시록 9장이 악마 득세고 다섯째 나팔이고 첫째 하고 항충하는 때에 그 흑암을 항충 흑암을 뚫고 이기는 것은요 뭘까요 뭘로 이겨요 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스가랴 4장에, 학개 2장에, 뒤집어질 때, 이스라엘 뒤집어질 때, 스룹바벨 이를 택했다. 그 입만 가 있으면 항수이 못 온다. 그게, 꽁 잡는 게 뭐예요? 마귀 잡는 게 교회인데, 인도 없는 교회가 교회냐? 예? 모세 강약교회는 예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벨 교회고. 예수 필요성 교회는, 예수 필요는 있어요. 근데 계시록이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된다. 그 영은 살았는데, 육도 살면 어디로 이사 와야 돼요? 구이사로 와야 돼요. 이사 와서 아직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 의사 기둥 되세요? 왜 졸고 있냐, 기둥이. 졸지 마요. 자꾸 예배 때 졸은 사람이 낮에 한두 시간씩 자세요. 두 시간 돈 벌지 말고 자라고. 왜? 이게 큰 돈이요. 그 육신에 그돈좀몇푼 벌라고 영적 시간을 쏜다면 뭐 말이 아니지. 그렇죠? 그게 금요일, 수요일 날이고 아주 집에서 아침 두 시간 늦게 자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안졸 거야. 잠도 염치겠지. 미리 자랑을 또 온단 말이야? 그 지금 세계가 밤중이요, 낮이요. 밤중인데 사람들 딱 낮이라케. 그 이사야 5장 20절 그랬죠? 쓴 거는 단에, 단 거는 쓰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은 악이다. 악은 선이다. 꼭 장사꾼 같다. 이 반대로가 지금요. 그 언제든지 그래. 설악가도 그래요. 뱀이가 안 죽어, 결코. 뭐가 안 죽어. 하나님은 죽어. 반대로, 뱀은 반대로 가잖아. 그 지금도 마귀 따라, 용 따라 가서 기독교 따불을 쉬시요. 그이 흑암이요. 그 흑암을 뚫으려면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 증인 권세. 감람나무 권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게 계시록 11장이죠. 그 증거 마치면 하늘로 갑니다. 뭘 증거해? 예언을. 세일을 증거해야 돼. 이 예언서가 100으로 볼 때요. 10%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도는. 성령 강림 했어요. 남은 거안 이루는 것은 다시 예언. 예수님과 사도들 손안댄 예언서 90%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내가 40년 먹었어요. 마스 먹기 때문에 뒤로 가지 못해요. 앞으로 가지. 그래, 가만 죽인대. 그 죽이 3일만 죽고 올라갔다 내려온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북진할 것이지요? 그 뭐, 가지고 보따 준비했어요? 아직 못해서? 그 뭐, 있는 거요? 하세요, 열심히.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 하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하늘의 악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 마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원수요. 근데 죄인과 죄가 뭐 다릅니까? 죄인과 죄. 예? 죄인은 뭐고 죄는 뭡니까?
왜 대답 못 하셔? 죄는 뭐요? 불법이요. 죄인은 뭐요? 불법 행한 사람이 죄인이요. 그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 죄는 미워하라 했어. 근데 죄와 죄인을 같이 비유하면 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그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죄인이지. 죄인은 사랑해. 죄만 미워. 야, 죄에게, 죄에게. 그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쉬운 예로서 쌀떡에 쥐가 달았어요. 쥐는 죄요. 쌀떡은 죄인이요. 쥐가 왔으니까. 그 쥐만 잡아야지 쌀떡도 깨버려. 마음대로 해요. 깨버려. 그 뭐목 살라고. 그렇게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게 했어요. 예수님 순종해야 되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내가 져.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담이가 왜 졌느냐? 먹지 말라기도 선할까?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졌어요. 사울왕은 왜요? 아말렉 죽이래. 안 죽여서 졌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야 십자가 죽어야지. 그래야 되지요. 3일 묵혀야 되지. 그래야 되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갔다. 그럼 여러분도 기록된 대로 가고 있죠? 가다가 또 실수가 많아요. 가다가 또 수트를 한바탕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요. 좋은 예로서요. 병아리 가요. 시골에 3, 4월 되면요. 봄에 부활해서 봄날 따뜻한데 엄마가 내리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길러. 그래서 7월 달에 삼계탕 먹지, 삼계탕. 병아리 크는 거 보면요. 같이 있다가요. 뭐, 모이시면요. 탁 싸워요. 점프해서 탁 싸우고 또 먹고 또 싸우고. 그래 크는 거요. 안 봤어요? 병아리 싸운 거안 봤어요? 우리도 병아리 생각도 싸우다가 또 먹고 싸우다 또 먹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 불안전해서 불안전해서 불안전하다니까. 자 그럼 5절 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서가라 보고 천사가 4장 보여주고 반대로 5장을 또 저주를 보여줘요. 이 저주에 들어 말이요. 응?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곡식 담는 말통. 많이 담는 건 한 가마니. 한 드럼. 한 드럼은 열 마리요. 열 마리인데 딱 채우면 열두 마리 뜨고. 알았어요? 한 홉은 육, 한 홉이야. 한 대박, 5호. 또, 일이 뜨는 큰거한 개. 그 서울은 전부 쪼를, 돌아가는 게 절반 잘라요. 한대 가면요, 5호를 한대 이렇게. 경산을 가면. 10개가 한 대인데, 19이. 그게 곡식되는 말. 근데, 왜 이런 말씀 주시냐면은, 하나님 버린 사람은 마귀한테 갇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포위시켜서 숨도 못 쉬게 공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흑암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요, 잠못 자요. 신경질 나고, 잠도 안 오고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소름 질려요. 잠도 그래. 그 소리만 지르면요, 뭐 왔어? 소리 빡빡 질르고 왔다니까요. 그 소리 많이 질러 손 들어봐. 나 많이 질렀다. 질렀다노? 그지 막 찬송 불러봐. 찬송. 그럼 잠도 잘 오고 죄인도 사랑스럽고 내가 죄인 내가 믿고 옆에 사람 사랑스러워. 뭘 부르면 찬송 부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불러봐요. 마음이 솜사탕하지 줄 녹아들어. 마음이 기뻐요. 예? 그 유행가 부르고 욕해봐요. 속이 복잡해. 응? 또 막걸리 한잔 먹고 또 해. 예?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계시록 11장에 지나가면 13장에 와요. 42달 동안. 이게 공고한 수정 통치요. 거기 빠지면요. 마음이 답답해. 기쁨이 없어요. 왜? 마귀 들린 사람들거든. 귀신 단체거든. 후삼령파하는. 그것이 바로 스가랴 5장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에바 통해 봤다. 근데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이렇다. 온 세상이 에바통이다. 온 세상이 용이 지금 지배한다. 미혹시킨다. 공중권세로. 예? 666이 나와서. 응? 그래, 실제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자가 비유인데요. 뒤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계시록도 한 여자는 초대 교회고 많은 여자는 바벨 교회예요. 근데 스가랴는 한 여자는 여기는 응? 바벨 교회야. 스가랴 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놓는 것은 첫째 교회고 하나로 같은 게 아니라 여기 하나는 성전 방마당 바벨 교회야. 그런데 에바 통치에 갇혀서 그게 나오질 못해.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뚜껑을 닫았어. 뚜껑을 뚜껑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 뚜껑이면 납이야. 납 납이 무겁지요. 물체 중에 납이 제일 무거워요. 수은이 더 무거워. 수은 그 저울 추에는 안에 수은이 들어가요. 무게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 해녀들 허리 뭐 차고 있죠. 그게 뭐요? 납덩어리요. 왜? 몸이 물에 뜨니까 깊이 들어가지 안 나간다. 그 몸을 목해서 막 들어가서 뭐 해산물 잡아가지고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참 연애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70살 해녀가 하더라니까요. 할머니가. 처녀 때부터. 왜 하루 돈을 20만 푼이 가야 된대요. 응? 전복 따오지, 소라 따오지, 돈이 비싸. 그런데 몸이 가벼우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 무게가 없어서. 그렇게 이 납대를 딱 허리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긴 봤죠? 여기 나비 나와요, 나비. 악인데, 악이 덮인 사람, 악이 덮인 가정, 악이 덮인 교회, 이게 마귀 교회예요. 마귀가 잡아갔어. 그걸 여기 2500년 전에 세관할 때 계시를 썼다고 말이요. 혹시 여러분, 에바통서 들어간 거 아니요?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나왔으니까 사장 갔지. 사장 떨어지면 5호장 가야 되는데, 응? 그 집안은, 싸움은 집안에서 나요. 아담 집에서 가인 아벨 나왔잖아요. 다윗의 집에서 다윗 아들들, 열지파 솔로몬, 열지파 사마리아 이방이요. 유다 하나 남았어요. 예? 그 구약 역사가요. 꼭, 뭔데 원수가, 집안의 원수겠어, 집안의 원수가. 한나가 억울해서 울었지요. 시집간에 자식 없어요. 그 불이 나는 자식을 잘 낳아. 축하 받아 놓고 가는데, 어? 근데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보따살도 교회 가서 울어. 하나님, 나왜 자식 안 줍니까?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닥칠 드릴게. 그 울었더니 눈물을 보고는 하나 줘서 아들 같은 거 누구요? 사무엘. 그 불이 나는 아들 낳아도 쓰도 보따도 못해. 그 여러분도 아들 낳으면 최강도 아들 낳아야 되지요. 그까지가 허사벨 아들을 못해. 원리가 그렇다고 말이요. 문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이지. 하나님 모르는 마귀 새끼들은 그몸 아무리 못해 세상 부자라도 다 불타면 없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 에바 통 속에 한 여자가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하는 동시에 둥근 나판 조각이 들리다. 나판이 들려서 그 에바 아굴 덮어버렸어. 그게 여자는 빛을 못봐 이제. 덮여가지고. 통 속에다 갇혀가지고. 아무리 봐도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계시 지금 산에 가면 나무가 우거졌지요? 푸르게 우거졌지요? 겨울하고 다르죠? 겨울에는 모든 잡초가 다 말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봄이 다시 이렇게 막 올라와, 우후죽순 같이 올라왔죠? 왜이 자연계가 이렇게 퍼져졌냐면 햇빛 때문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싹이 났다, 자라났다. 그러면 농사 짓다 보면요, 저 시골 산비에 따르면요, 이런 자갈 돌이 많아요. 그럼 콩을 심고, 곡식 뿌리면요, 그 콩씨가 딱 눌려. 돌이 눌려 있으면요, 그 생명을 좀 귀한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모두 옆으로 나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 모든 생명은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그 콩을 물에 담갔다가 콩나물 기르려면요, 햇빛을 보면 안 되게 보자기 덮어야 돼요. 그 보자기 햇빛이 오는데 보자기 덮으면 안 보니까 거기서 노란 게 자꾸 뿌리 박혀가지고 뿌리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주 막 중심 일주일 갔다 오는데 콩나물 위에 안 덮어대면 갔다 오니 꽃이 피더라게. 왜요? 바쁘지 안 덮었잖아. 하나님이 빛으로 있는 사람은 3대 절기에 예언서를 다 비춰가지고 열매를 맺혀요. 근데 빛을 안 받은 사람은 에바통 속에 여자라니까요. 그 성경 안본 사람, 성경 관심 안한 사람, 성경 보기도 싫다, 듣기도 싫다, 그건요, 에바통 속에 여자가 되고 만단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성경 사모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예수 한분 만족해요? 그 세상 다 버려도 예수 말씀 돼요? 그 학개 1장 8절에 만국 보배가 오실 때는 은도금도 다 당신 그렇게 당신이 자기 마누라 주지 누가 주겠어? 우리 신랑이 이 세상 찾아가지고 마누라 주지 누가 주겠어요?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내 남편이다. 은도금도 남편 것이다. 마누라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같이 살때다 돌려준다. 그 말아요. 예? 그러면 한 여자는 이거 사장에 떨어진 바벨교회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생활이 복잡해. 캄캄해. 오늘 어떤 30대 여자를 죽여서 자동차 트럭에 실었는데 기미관에 잡혔어. 그 사람 죽인 사람이야. 왜? 답답하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시원할까 봐더 답답해. 그 지금 잡혀갔는데 예수님은 율법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지만요. 예수님 법은 더 세밀해서 형제만 묘해도 말도 잘안 되네. 묘해도 살인죄라 했어요. 마태 5장 6절 그렇죠? 여러분 하루 몇 명씩 묘해? 시어머니 믿지? 며느리 믿고
동생도 믿고 사촌도 믿고 뭐 사랑 사는 것도 다 미워. 그럼 살인자야. 예? 팔복을 봐, 팔복을. 예수님 복음을 봐. 율법은 여자를 취하면 간음죄야.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뭐라 하더라?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미 간음했다. 그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부부를 다스리고 율법은 생의로 도적질해야 도둑놈이다. 그러면 탐심만 내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피할 길 없으니까 예수께 엎혀야 돼. 예수님 엎고 갑시다. 예수 이렇게 하면요, 예수가 알아서 네 죄를 내가 다 담당하실게. 날만 믿어. 그래서 예수 공로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응? 예수님이 두 번 주는데 영혼구원, 육체구원을. 근데 육체구원 때 못 받은 사람은 서가 오장이다. 그 말이 오장에. 예? 그게 지금 여기 공고에도 에바 통서 가서 뚜껑 다 덮어버려서 빛이 없어요. 캄캄해. 영적 방중이요. 이것으로 따부르시지 개인 시시요. 뭐 오늘 프리메이션 에큐브카라는 사람들이 큰 소치 않아요. 서가 오장에다 빠진 거예요. 그게 죽을 줄도 모르고 어둠도 모르고 어둠을 비추라고 반대로 간다고요. 예? 거기 이사야 5장 몇 절이요? 20절. 그 다음 8절을 봅시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 이 선악과 질이요. 악이 꽉 찼어. 이 여자는. 그게 스가랴 4장 순금등대 밖에는 악한 세상이요. 예? 순금등대는 7명이 역사에서 기름을 받아놨어. 그게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가랴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순금등대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 거야. 그 우리 재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인지 하면 감사하고 아멘이 되지. 하나님 딴 사람 바꿔 봐야죠. 못하겠어, 못 쓰겠어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렇죠? 생각 뭐요?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하나님이 뭐 실수겠습니까? 창조도 완전, 구원도 완전인데 그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 왜 안 나오냐? 내가 문제 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모세 때 말이요. 400년 종사가 남았어요. 근데 가나안 간 사람 몇 사람이요? 두 명이요. 그럼 300만 대중이 다 죽은 거지, 강야에서. 그 원인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봐요. 1절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주면 감사할 일이지 강야 좀 고생스럽다고 원망을 왜 원망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 원망하니까 불이 나와서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서.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불이 지짐으로 급하면 모세 찾는다. 응? 죄 짓고 회개는 안 하고 모세 찾아. 지금 모세가 예수라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직방으로. 응? 불뱀 물렸을 때도 노뱀 쳐다보겠죠? 직방 났더라. 4절에 우리를 찾아봤더니 뱀이와 뱀이와 뱀이. 아니, 에덴산 뱀이가 어제 저기도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총에는 뱀 안 들어올까요? 바스들이 뱀 새끼야. 그래서 예수님 뱀들 했죠. 마태 몇 장?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다. 마태 예수님이 심판에 몇 장 몇 절이요? 23장? 33절. 그건 알아야 돼요. 또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이 뱀들아, 이 너 애비는 마귀다. 너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 착각하지 마. 그랬죠? 그 사람이 착각한다니까요. 4절에요.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살아요. 이스라엘 아니요. 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마음이 마귀가 집안을 공고한 사람 섞여 살아.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탐욕이 선할까요? 탐심. 하와가 선악과 볼 때 먹음직했겠죠? 보암직했죠? 탐스럽더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섞인 사람이 귀신이요. 그렇게 마귀는 에덴에서 계속 따라다녀. 여름쯤부터 귀신이 와 있다니까요. 그 귀신은 짐승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귀신이다. 예수는 범사에 감사하라. 죽어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종사하던 애굽에서 나오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강야에 먹을 게 없어요. 만나밖에는. 그렇게 먹는 게 부족해서 원망했다. 그게 육적 생활에
만족이 없어서 원망했다는 거죠. 뭐 육족생활에 많이 먹으면 뚱보 되는데 뭐 요새 작게 먹는 게 다이어트 작게 먹으면 몸이 날씬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는 무식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줄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적게 줬는데 여러분 강야에서 막 고기 막 퍼주면 시커 먹고 뚱보 되면 어떻게 나가 그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딱 만나고 줬는데 그게 원망스러워. 그 사실 만나는 예수가요. 예수가 구원자지 길이지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만족하지요? 목에 가도 만족하지요? 저 배고파도 만족하지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돼. 잘못 믿어야 되지.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태 22장에 예수님 설교요. 응? 맞습니까? 그게 바울 사도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살인자요. 스데반을 죽일 때 돌 던졌어요. 잘한 줄 알았지요. 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자꾸 율법이 끝났다고 율법을 반대하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그 돌을 때렸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스데반이 정말 예수의 종인데 집사인데 아이고 가슴을 쳤어. 그래서 성신이 와서 뒤집어가지고 사도가 됐거든. 그렇게 자기도 로마에 가서 목을 칼로 다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 따라서. 예? 그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예? 아니 욕심쟁이 나도 살고 예수 살고 두 사람 안 돼요. 하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지. 그래,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자꾸 눈이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해.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 자체를 십자가 못 박아버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십자가 못 박았다. 나 십자가 자랑이다. 세상에 다 반대한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 밖에 자랑이 없다. 갈라디아 6장에 있잖아. 십자가. 내 몸에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 에바 통속에 가면 안 되겠죠? 가더라도 어째 나오세요. 그거 나와서 사랑 올라가면 사랑으로. 5장에서 사랑 딱 달붙어. 그러면 수르바벨 만나면 돼. 4장은 수르바벨 장이요. 알았어요? 수르바벨 사명자요. 꼭 설교한테 바깥에 떠들어도 막이야. 설교 시작을 지금도. 자, 들립니까? 들리지? 그 문 닫아버리 안 들리게. 저 더우면 어때? 자, 그럼 에바가 왔는데, 오늘 세계적인 에바가 뭐냐? 이게 KNCC, WCC가 영적 에바 통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몰라. 오늘 아침에는 난 새벽부터 2시 반에 일하고 있는데, SBS, 그런가? CBS, 기독교 방송, 또 CTX, 그 방송 두 개밖에 없다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이 잘하더라고요. 육룡이 뭐냐? 가하지 아니야. 벨십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야. 정통. 아, 우리 책 받는 것 같아. 우리 책 안 보면 말 못하거든. 666은 모두가 컴퓨터 바코드 하는데 그 목사는 아니라는 거야. 666은 마귀야. 내가 박수채 던져서. 그 여러분들도 성경 들어보면요.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야. 그 거짓말쟁이야. 그 이 세상 70억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선포해서 벌써 시편 116편 11절이야.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하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그렇다고 알아야 되지. 자, 9절에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스가랴가 묵시리 가운데 처음에는 한 여자가 나왔는데 에바 통속에 나비 덮었고 두 번째는 또 여자가 둘이 나왔어요. 이거는 첫째 교회예요. 계시록 12장에 헤레드본 여자요.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학이 날아가요. 학은 좋은 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두 여인이 에바 통 속에 한 여자가 들어가는 걸 어깨 걸머지고 가는 거요. 스가랴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게 신할땅이야 신할땅. 봐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심판하러 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노아 후손들이 신할평지에 탑을 쌓았지요. 그 하나님이 문을 틀었잖아. 오늘 기독교가 바벨탑을 쌓았어. 그게 에바 통속인데 몽땅 목 묶어가지고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 무슨 집? 육자벽의 집이야. 그렇게 이 땅에 모든 물질로 부유하게 막 집 짓고 땅 세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했어? 알게 와, 도적같이 와. 도적같이. 왜 알게 안 옵니까? 도망가면 잡아야 되잖아.
그 돌에까지 와서 잡아버린 것이 지상 강림이요. 응? 그래서 신한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함이라. 준공되면, 준공되면서 1260일 차면은, 후사년이 딱 차면은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죠. 처소는 용따라가 지옥.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장에 바벨론이 무너져 한 시간에 19장 19절에 짐승을 잡아, 거리선지 잡아, 산채를 품어서 던지고, 마지막에 대장용을 잡아, 지옥불을 던지고, 뚜껑 덮어, 도량 찍어놔. 그 천년 끝에 또 나온다고요. 이렇게 에덴에서 뱀이가 우리에게 짓궂어 올 때에 예언서 알아야 안 끌려가지. 예언서 모르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등불이요. 즉 영적 흑암인데 이 말씀이 등불이요. 이새 전기불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새 시대가 아니라 등불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베드로 했거든요. 내가 변화산의 예수 변화 봤다. 그 변화된 예수 만나려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외에, 천국 외에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따라오느라. 근데 베드로는 등불이 없어요.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요한이가 등불 받아서 계시록을, 그 계시록 구장에 하나님이 등불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지.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죄만 져서요. 그 용서해 주시고, 그 죄많은 사람을 용서 또 많이 준다 해. 응? 죄쯤은 무거우면요, 예수님이 위로하면서, 야, 야, 너 죄지냐, 수고했다, 밥 따먹고 죄졌냐, 위로하는 것이 위로를 두번 받아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에 유대 강좌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소리치면 도망가니까, 그 죄인들이 세례와 만나면요, 물세례 받고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위로예요. 응? 택한 사람만 불태견 안 되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놓은 지 7년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러 왔다는 게그 75년 또 7월 15일이, 예? 5월 15일, 8월 15일이 위로의 말씀이 2003년 반이요. 그 예언서를 읽어 들으면요, 내가 드러나면서 위로가 돼요. 아, 새길 말씀 새기면 하늘 죄까지 해주네. 올해 해무 포도주 사망 없어지네. 전 우리 복음 말씀이에요. 야고바, 네 죄가 없어졌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날라갔다. 그걸 하나님이 죄짐을 다 삭제한 거예요. 씻어버린 거예요. 그 이사 43장, 45장, 예? 예레미야 51장, 전부 야곱의 죄를 찾아도 없다. 날라갔다. 예수가 다 처리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예? 이렇게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이 죄 하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지금 죄요. 머리가 한 개도 희복하게 못하는 뭘 합니까? 죄쯤은 예수님이 처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양심 먹이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목자장인데 우리는 예수님 양이요. 양은 목자가 가진 양심 먹어야 돼요. 도둑놈이 주는 독약만 맞는다고요. 예? 도둑놈은요, 도둑차 비해서 그 집에 개를요, 불고기에다가 도량 여섯 주만 먹고 죽으면 도둑차 가는 거예요. 그 배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두고 앉았어도,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 거짓말과 집어넣었어. 그 하와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그 예수님은 마귀 왔을 때 자꾸 거짓말하고도 기록됐다. 기록됐다. 하나님만 섬겨. 사탄아 물러가. 내가 네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잡으라서. 그 마태 4장 이겼죠. 그 우리도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마귀 물러가죠. 성경 덮어놓으면 마귀가요, 누워서 떡 먹게요. 응? 그렇게로 공고한 사람 되지 말고 순금등대, 감난넘어 기름 바른 자, 성령 역사한 사람, 성령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치 봅시다.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에덴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완전한 약속을 세우시고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만드시고 새 일창조로 썩을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 함께 살자고 이 큰 사랑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오늘까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한테 속았지만 이제 스가랴 5장 보고 정신 차려서 에바 통치에 들어가지 말고 사장의 숨긴 둥대 초대 가정이 되고 초대 교회가 되어서 주님 따라서 새 시대 가야 되겠나이다. 이끌어 주시고 천연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 멀리하고 뱀과 싸워서 이기는 나이 같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